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tta. 방금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저 사실 평소부터 궁금하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정명도론에 보면은 예. 지혜에 가까운 원인은 삼매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근데 또 경전에 보면은 그 수행하는 거를 나뭇가지 비비는 거에 비유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열심히 비비는 건 열심히 사띠하는 거고 불이 피어나는 걸 이제 지혜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또 지혜의 원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띠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답변은 어떠세요? 저는 제 생각을 하고 사마디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티가 마음이 네. 안정적이 되려면 네.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정으로 같이 한 집에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죠. 일한 원인? 네, 그렇죠. 사마디는 사티가 쭉 이어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티가 쭉 계속 이어지는 거, 그걸 사마디라고 위파사나 사마디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직선을 보면 직선이지만 사실 직선을 완전 세분화시켜 보면 점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하나 하나가 사티라고 하면은 이 직선은 이제 사마디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스님들이 예. 그 안 거 끝나면 자자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자자라는 것이 그 업을 지으면은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 자자를 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는데 자자를 한다는 것은 그게 그냥 다시 그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서 죄가 없어지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자자를 하는 이유. 악행은 자신이 알고 지을 때보다 모르고 지을 때 더 큰 악행을 받는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네. 모르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스님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심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 초발심 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들. 안거를 지내게 되면 3개월 동안 한 그 바운드리 안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뭐 스님들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끝 없이 뭐. 근데 이제 아람도 자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정자자라 그래가지고 이게 네. 청정이라는 건 맑고 깨끗한 건데 자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뭐 아람은 완전히 깨달았는데 자작 할 게 있나 해서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예 네, 그렇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란들의 자자는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던 그 영역이라. 그래서 법문을 들었나 그 책을 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자자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아란이 청정 자자를 하네. 그래서 내가 아란들은 아란뿐만 아니라 수다원 이상부터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내가 아라한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한 번은 삼장법사 스님이 부처님한테 꾸중을 듣고 수행을 하러 가요. 그 수행처에 있는 장로 스님부터 사미 스님까지 전부 다 아라한이거든요. 근데 그 명망 높은 스님이 와서 이제 수행을 배우러 온다고 하니까 가장 장로 스님한테 가서 수행을 가르쳐달라고 하죠.
장로 스님이 하는 말이, 아, 어떻게 제가 스님을 가르쳐요? 스님이 저를 가르치셔야죠. 그 스님부터 모든 스님들까지, 마지막 3위 전 스님까지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저도 추측밖에 못하겠어요. 아라한이 아니라서. 아라한에 대한 책 읽은 거 기억나는 거 중에 모든 업이 다 소멸되긴 했지만 남아있는 습관이 있대요, 아직까지. 아라한도.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상대가 불편해지면 그 불편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라한도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아, 이래서 책을 좀 많이 봐야겠네. 아니, 예전에 읽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짓는 것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업을 안 짓게 하려는 것들. 방금 제가 좀 컨닝을 하겠습니다. 그 다른 그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원불교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값비싼 물건을 이렇게 놨으면은 그걸 누가 가져가잖아요. 가져간 사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놓은 사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그래서 아마 자애심으로 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그 악업을 짓지 않게. 저는 이제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그 제가 보다가 찾았던 구절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받지마니까야 경이 두 개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이제 당연히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는 내용들인데 경 이름은 여섯 청정의 경입니다. 청정. 다 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그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행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그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나는 시각으로 형상을 보지만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는 시각으로 형상을 보지만 그 인상과 특징에 집착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시각 능력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 근심,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나를 침범할 것이므로 절제의 길을 따르고 시각 능력을 보호하고 수호했다. 그러니까 그 인상과 특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시각 능력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인상과 특징은 전체상과 부분상이라고도 합니다. 전체상과 부분상.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닫고 나셔서 갑자기 뭐 장님이 되신 게 아니죠. 볼 건 다 보고 들을 건 다 듣고 말씀도 하시고 법문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아난다야 사리부따야 네가 법문 좀 해라. 실제로 그랬어요. 아난다야 나 허리가 아프니까 네가 가서 법문 좀 해라. 다 그렇게 관념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일어날지라 할지라도 간 건너 불구경이다. 또 하나는 부처님 제자 중에 그 아란 제자였던 말룽키야 부따라는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하시는 말입니다. 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 들린 것 안에는 들린 것만, 감각된 것 안에는 감각된 것만이, 인식된 것 안에는 인식된 것만 있을 뿐이라면 그대는 그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나 저기나 그 양자 사이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자체가 두카의 종식이다. 우리 볼 때, 어떻게 볼 때는 어떻게? 그냥 보는 줄만 알라고 하셨죠? 그냥 볼 때 보는 줄 알고 본다는 그 사실 그 자체. 그 안에 내용들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 이
현상, 그 장면 그 자체, 그것만. 그 자체만 있을 때는 뭐 얘기 다 한 것 같네요. 아까 그 뭐야 옥상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좀 그랬나요?